그래서 오늘 새해를 이제 지나면서 2023년 정말 그 숨가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2023년도도 재밌었고 또 2024년도는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밀레니엄 스쿨 교육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 저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세계 교육 역사에 아이스토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좀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표현되는 밀레니엄 2000년도가 지나면서 우리가 교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뭐 하이브리드 교실, 스마트 교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 음악을 줄이면서 여기 이제 오디오 플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큰 변화는 초고속. 그때는 1메가 bps였죠. 지금 MPEG 1 비디오 정도 되는 건데 이제 MPEG 4에서 HD로 가는 비디오 시대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 2010년 스마트폰이 나오고 또 이제 4G, 3G가 되면서 이 영상을 보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이런 것은 정말 10년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지금 교실들은 현재 교실들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교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런 교실이 만약 이 강사와 이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통해서 만약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이 교실을 스마트 교실에 정의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세상에서 선생님이 어디에서 있든 학생이 어디에 있든 볼 수 있는 교실 이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 아이스튜디오를 스마트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는 아이스튜디오 5000을 이용해서 다양한 씬체인지, 다양한 컨텐츠, 미디어가 변화가면서 보이는 환경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어떤 선생님이든지 저처럼 이런 데에서 그냥 이거 살 수 있다면 만약 제가 여기다 포인터를 이렇게 바꾸면 이런 화면으로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그린을 써도 되고 없는 교실에도 이렇게 하는 방송 방식이 됐을 때 이것을 이 컨텐츠 체인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런 이제 청룡 시대다 뭐 이렇게 돼서 변하면 싹 컨텐츠도 변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가서 하게 되면 파워포인트가 변하면서 배경의 컬러가 변해서 어텐션을 줄 수 있는 방식이 만들어지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강의를 원격지 즉 전 세계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교실을 스마트 공간 디지털 트랜스폼을 했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치가 만약 교실에서 하고 있는 강의 장치보다 더 낫게 된다면 그 비디오를 보는 학생들이 더 몰입이 되고 그 강의를 보게 되는 강의의 디지털 트랜스폼은 일어나게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교육이 방송 장치에 의해서 어디든지 가게 되는 시대의 기술을 위해서 2024년도에는 퍼스널 스테이션 개인 방송국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KBS, MBC도 하지 못하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누구나 선생님이 누구나 또 여러분 오피스에서 누구에게도 보낼 수 있고 어디에게도 갈 수 있다고 되는 장치를 이제는 이 고가를 방송을 꾸미는 전체를 저희가 리스 모델, 렌탈 모델, 그리고 구독 서비스 모델 방송이 이미 있는 곳에는 그 카메라, 그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약간의 손만 보면 방송이 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장치처럼 모든 방송, 우리나라 학교에 있는 방송실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방송실 모두가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이 다 변해서 방송국으로 퍼스널 방송국 시대로 퍼스널 컴퓨터가 변화되는 그러한 2024년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은 지금 이 교실의 강의도 바꾸게 돼요. 교실이 스튜디오가 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 스튜디오가 된다고 봤을 때 원격지에서 보는 소위 VR 원격지에서 보는 수업이 뭐 줌이죠 여기. 줌을 통해서 ISO 2 강의가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보는 학생들 즉 텔레 클래스가 이쪽 선생님이 있는 로컬 클래스보다 더 몰입이 된다. 만약 이 퍼즐을 풀었다 그러면 이 퍼즐을 풀었다면 이것을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 그것을 LMS나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교실이 이 무드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뭐 꼭 무드가 아니라도 되죠. 우리가 뭐 블랙보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봤을 때에 여기가 교실이 되고 여기는 스튜디오가 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잠시 이제 여기 타이틀도 제가 오프를 시켜서 이제 포인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마우스랑 금방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실의 디지털 트랜스폼이 2024년도에 어느 교실에서 어떤 교실로도 스마트폰으로 간다는 시대가 됐을 때 우리는 커다란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모든 방송실에는 소프트웨어만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콘솔 데스크를 여기다 넣게 되면 이 안에서 셀프가 다 돼서 대담 방송까지 ISO 5000이나 7000, 제가 쓰고 있는 5000을 쓰게 되면 여러 명의 대담 방송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방송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저는 스마트 교실이라고, 교실에도 지금 많이 얘기한 전자교탁, iStudio 전자교탁을 넣게 되면 간단하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고 약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되면 되니까 iStudio 전자교탁을 쓰게 되면 모든 교실은 스마트 교실로 방송하는 교실이 돼서 그 교실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학생도 되게 된다. 여기 있는 iStudio는 그런 방송 촬영을 하기 위해 스튜디오로 갔고, 또 거기에서 카메라맨들이 들어가고 그 카메라도 연결해서 프로덕션 스위치나 비전 믹서에 연결하고 그것을 여기에 있는 TD, PD, MD들이 작동을 해가면서 이 발표 아나운서와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가는 것들을 라이브로 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편집을 많이 해야 됐잖아요. 이것을 라이브로 선생님이 직접 하고 PD나 TD가 약간의 준비만 해주면 선생님 와서 그냥 강의하시면 돼요. 저처럼 포인터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포인터죠. 로지텍에서 이걸 써서 하게 되면 이 안에 가상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 엔코더, AI 배경, 자동 트래킹, PD, TD가 다 되는 방송이 지금 저처럼 하는 것을 만들어지게 된다. 그것이 실시간으로 줌이나 구글이나 원격 포인터 연결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부터 페이스북까지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스마트 세상, 어디서든지 비디오를 보는 동영상 시대에 강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노트북 형태로 하는 구독 모델, 또 이렇게 기존의 방송실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만들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실이 학교에 꺼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항상 사용하는, 가장 학생들이 빨리 가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싶고 수업도 하고 싶은 교실 방송, 학교 방송으로 만들어내게 된다. 교실에는 PPT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시게 되면 원격지에 이렇게 멋진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교탁에 컴퓨터가 들어있고 그 컴퓨터 약간만 손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얹으면 최소 아이스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업이 원격지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또 기존의 방송실 좋은 카메라가 있죠. 오디오도 있고 조명도 있는 카메라에 이런 아이스탠드를 넣으면 더 좋고, 없어도 소프트웨어만 넣게 되면 셀프로 할 수 있는 교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셀프 방송 기술, 즉 선생님이 하는 방송,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교실에 크로마키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다 다름의 인공지능 백그라운드 리무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교실 수업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은 지금 하시는 수업 그대로 수업하시면 알아서 하이브리드 교실에 멋진 강의가 녹화도 되고 전송도 된다. 이것을 저는 메타 교실, 여러 명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교실로 이 트레이드마크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줌을 이용하든 다름에 제공하는 아이스 미트, 구글 클래스 등을 써서 다 원격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LMS, CMS 이런 것들이 가게 되고, 이번에 다름에서 특별히 몇 개의 그 전자칠판 소프트웨어랑 넣어서 하는 그 클래스, 인 클래스 그런 방식들을 써서 여러분의 새로운 교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홍익대학교 사범대에도, 또 저 세종시 미래교실에도, 또 여러 교실에 이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돼서 교실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화상회의라고 했던, 또 시스코 등에서 나오고 있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원격 현존 기술이죠. 텔레프레젠스, 그것이 아이스를 넣는 순간 텔레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여기에는 오디오 디텍션에서 마이크 잡는 사람의 씬이 탁 변경되는 새로운 특허 기술에 의해서 VR과 마이크 인테그레이션을 통한 자동 화상회의 부분이 만들어지겠는데, 이렇게 화상회의 원격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것도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이보드라는 것은 전자칠판을 넣고 그 칠판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긴 다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인클래스 플립 러닝 방식의 기술들을 통하는 소프트웨어에 연결돼서 놀라운 새로운 교실 수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그 자동 하이브리드 교실의 교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만 개의 교실과 클래스가 스튜디오가 변경되고 거기서 하는 수업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렉처, 클라우드 스마트 클래스, 오픈 EDX나 무브들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곳에다 넣고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하는 테스트, 또 이렇게 그 애트리 같은 데서
이 커다란 그 저 이 국제 회의실에서 하는 원장님 말씀이 이 여기서 배경 리무버에 의해서 새로운 멋진 스튜디오로 애트리 안에 있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들에도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다 보여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은 프리젠트가 프리젠스가 아니라 텔레프레젠테이션 회의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존에 수많은 교육기관, 뭐 교육청 이런 데 보거나 세종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화상회의를 넣지만 그 화상회의를 프리젠테이션 못하니까 이것을 텔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면 이쪽에는 아이스토리 같은 장면이 나오고 여기에는 참석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시스코나 폴리컴이나 만들었던 줌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거에 프리젠테이션 스크린을 하나 차지하면서 줌의 프레젠스, 발표자와 스크린 쉐이버가 스크린 쉐어링이 같이 나오던 데에서 스크린 쉐어링 파트에 제가 하듯이 가상 교실 관계가 나가게 되고 반대편에 참여자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완벽한 텔레프레젠테이션의 단어를 완성시키게 되는 다림의 기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는 전관방송 시스템이 과거의 아날로그 케이블 TV 방송 장치를 써서 하는 전관방송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맨 또 교장선생님이 앉아있을 때 옆 밖에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ICM 넣는 순간 셀프 방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전관방송 케이블에 넣기만 하면 갑니다. 비록 이 학교의 전관방송이 SD급으로 됐다 하더라도 다림의 ICO를 넣게 되면 고화질로 교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치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 고가의 장비를 다시 멀쩡한 장비들을 바꾸지 않고 또 케이블 공사도 오디오 스피커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들 약간만 손을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전관방송 부분도 이제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교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 교실에 XR, VR, 스마트 하이브리드 기술로 교육의 변화는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인공지능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지시 트랜스퍼를 하고 있던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는 강의들은 스마트 교실로 디지털 트랜스폼 시켜놓고 선생님 짧게 강의해서 올려주고 LMS로 작업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보고 강의를 듣고 풀어나가는 그러한 교실의 인클래스 플립 러닝 방식을 적용하고 우리 교육의 방식 앞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탤런트, 이혜령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학생은 천재다. 그 학생들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다음 세대, 우리가 살아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더 창의적인, 더 미래지향적인 걸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을 스스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이 되고 지식은 필요한 거니까 지식 트랜스퍼도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들에 이제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천재라고 하는 이혜령 교수님 말씀대로 모든 학생의 탤런트를 본인이 찾아서 발견하고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지식들을 인터넷상에 찾아가죠. 스스로 공부하는 걸 선생님이 체크하고 스뮬레이션하는 모티베이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에는 선생님의 모습이 중요하다. 선생님의 얼굴과 거기에 사랑이 넘어가고 관심이 가고 아이 컨택이 돼서 갈 때 이 교육은 완전히 학생들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이 교류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24년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 노트북, 오피스가 이제는 방송실로 변하는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퍼스널 스테이션 시대, PS 시대로의 전환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독일에도 유럽에도 또 아시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하면서 이 컨텐츠가 디지털로 넘어가는 교실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교실에서는 만나서 해야 되는 질의응답 대화가 되는 이 소위 허트투허트 아이투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실의 이 하프루타식 아주 시끄러운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발표하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선생님 체크하는 그러한 교실로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인사 이렇게 드리고 또 다시 새해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